너무 어려워. 그래도 한상 차려내긴 해야겠기에 분주히 움직여서 이것저것 만들어 저녁을 준비해보지만 뭔 맛인지 모르겠다. 이번에도 소금으로 대충 긴급 처방이다. 지금 불 떼는 거냐고. 잠깐 기다려봐. 많이 떼. 다른 애 다 뗐어? 떼고 있어. 뗀 게 아니고 떼고 있어. 성민 씨가 아내들 못지않게 철저하게 감시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군불 떼기. 밤에 잘 때 좀 따뜻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뭐 지진다기보다는 이게 늘 생활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안 따뜻하면 더 이상해요. 전주에 장작을 잔뜩 쌓아놨는데 다음날 가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. 저 인간이 다 넣어놨어. 미치는 아니, 줄 알았다니까. 추우니까. 그거 왜 봐? 내가 불러놓은 게 불안해? 승철 씨가 자리를 뜨자마자 그만 넣어. 아유, 좀 더 넣어야 돼. 뭐? 그러니까 승철이 딴 데 가서 자라고. 아이씨, 그만 넣으라니까. 아까 잔뜩 넣었다니까. 아, 밥 차려. 맛있는 거 먹는 거야? 알았어. 아니, 먹어보고 간이 안 맞으면 소금 쳐서. 먹어? 알았어. 지금 더워서 땀이 뭐 뚝뚝 떨어져. 맛있는데? 찌개 끓이려고 했는데 지금 물 부은 거 아니야? 어떤 거? 이거? 찌개 끓이려고 왜 웃어? 물 부었냐고? 찌개 끓이려고 좀 싱거워서 물 부어버린 거 아니야? 찌개 끓였는데 물 부었냐고? 그 모양은 찌개 모양이거든. 새로 끓였다니까. 새로 끓였어? 양파하고 감자하고 다 새로 끓여. 그러니까 감자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찌개에 보통 이런 게 들어가거든. 국물 국에는 다 그냥 먹어. 그랬어. 네, 이 동네에서 나 말고 또 챙겨준 사람 없잖아. 아, 알았어. 잔소리 그만해. 아유, 완전 마누라 다니는 게 바가지 긁는 거야 아주. 티격태격 주거니 받거니 아무리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심심치 않은 저녁잔이다. 잠시 후 방 안에 성민 씨 손에 들린 잠자리 채. 마치 무림의 고수 같기만한 이 잠자리 채 묘기의 정체는? 팔에 잡아가지고 생포해가지고 밖에 풀어주는 거예요. 왜 이걸로 잡으세요? 팔에 죽이는 게 징그러워가지고. 잠자리 채로 무슨 파리를 잡나 싶어도 성민 씨의 파리 생포 기술은 그야말로 백발백중이다.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게 이제 이게 기술이 됐나 봐요, 이것도요. 잘 잡죠? 그냥 밖에다 풀어주면 돼요. 공들여 잡은 파리지만 곧바로 방생. 일단 방 안의 파리는 모두 내쫓았지만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. 자기 전에 파리를 잡아놓고서 그럼 이제 승철 씨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러면은 전 짜증나는 게 파리 다 잡아놓고 잘 나가는데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파리 딸려 들어오니까. 승철 씨! 승철 씨! 담배 좀 그만 작작 피시지. 담배 피는 거 다 알거든. 파리도 잡았고 승철 씨까지 방으로 불러들였으니 이제 취침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나 싶었는데 어? 언제냐고. 벌써 자? 어. 먼저 자. 먼저 자라고? 어떻게 먼저 자? 불 꺼야지. 불을 끄더라도 옆에 딱딱딱딱딱. 아, 키보드 탁.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. 일부러 저런 거 봐봐, 저거. 어? 하, 진짜. 왜 꼭 그렇게 붙어서 그러세요? 여기가 제일 따뜻한 데거든요. 왜 꼭 옆에서 하시는 거예요?
저쪽으로 놔두면 계속 옮겨 다니고 막 해야 되잖아요. 이쪽은 사람도 많이 안 오고. 그러니까 이쪽에만 놀 수밖에 없어요.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어야만 하는 성민 씨. 이제부터가 취미 생활의 시작인 승철 씨. 아, 진짜 죽겠어. 오늘 밤에도 두 남자의 신경전은 어김없이 계속될 모양이다. 불은 껐어도 영 신경 거슬리는 마우스 불빛과 따각따각 키보드 소리. 그냥 듣기 싫다는 게 더하네, 더해. 아. 무슨 총 쏘니? 어? 그게 총 쏘는 게임이야? 아. 딴 데 가서 자니까 지금 계속 게임해. 밤새도록 해봐. 어디 가자고? 내 맘이거든. 다른 방 가면 청소해야 돼. 내가 청소할 거야. 어디로 가시게요? 네? 저 자던 방에 가서 자려고요. 아니 그럼 진작에 가시지. 왜? 네. 아니 저 또 청소하고 이렇게 귀찮아서 같이 잘 수 있으면 잘라 그랬더니. 정성 들여 불 떼놓은 방을 뒤로 하고 잘 정리된 객실로 향하는 성민 씨. 그러나 정리해둔 침대를 흐트려 놓을 순 없으니 불도 안 뗀 냉골에 이불을 펴고 잠을 청하는 성민 씨다. 다음날 아침. 저 풀 많이 자라가지고 그때 약준 데 있잖아. 그 산책로 지금 뚝방에 해놓은데 거기에 와서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나 저기 연못에 저 워낙 건지하겠네. 오늘은 웬일로 아내들의 확인 전화가 오기도 전 스스로 일감을 찾아 하루를 시작한 두 남자. 오늘 할 일은 아내들이 올 때마다 지적했던 수북하게 자란 풀깎기와 저수지를 가득 덮은 녹조 걷어내기. 시키지도 않았건만 알아서 척척이다. 그렇다고 꼭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. 여자들이 이거를 하도 거두라고 해요. 지저분하다고.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신경을 이걸 나중에 좀 여유 있으면 하자 그래도 이제 손님들 오고 그러는데 지저분하지 않겠냐고. 나중에 하자 해도 그냥 괜히 이제 서로 이제 감정만 나빠지니까 산책도 해야지. 그럼 나중에 하려고. 힘들어. 할 때 해. 쉬었다 할 거야. 아니 저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조금까지 마무리하고 움직여야지. 아니야. 막 힘들어. 쉬었다 해.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. 안 해도 되는데 속상해도 붙어서 얘기하면은 이길 수 있어? 못 이기잖아. 내가 못 이겨서 하는 거야. 아 이렇게 소심하게 그래. 굵고 짧게 그게 대범한 거야. 그러니까 한번 딱 하고 우리도 지금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. 그 여자들이 맨 시킨다고 하고 이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. 선혜 씨한테 그동안 뭐 안 보였던 모습을 대범하게 한번 보여줄게.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래. 아니야. 지금 일하는 중에 바빠? 얘기해도 돼? 우리 지금 그때 와가지고 저수지 녹조 낀 거 그거 보고 청소하라고 그랬잖아. 근데 이거 꼭 청소해야 되는 거야? 내가 누구야? 내가 누구냐고. 대범하게 나간다 싶었는데. 아니가 자기 아니 그 알아 끊지 말고 잠깐 기다. 아니 여보세요. 예측이 돌려. 내가 씨알도 안 먹힐 걸 알았지. 내가 얘기했잖아. 그 시각. 지금 뭐 사야지? 비빔국수. 우리 오이하고 콩나물. 장을 보기 위해 나란히 마트에 들른 아내들.